아, 오케이. 지붕템 먹자. 자, 가서 못 먹었던 아이템 회수하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템. 지붕템. 아, 박쥐 자식들 이거. 다 쓸어버려. 여기에서 넘어간 다음에 이쪽 라인의 지붕템, 요거죠? 요거! 엘프 귀를 얻었습니다. 자, 보시면 엘프 귀. 여기겠죠? 아니네? 이건가 보네? 어, 아닌데? 위에 있나 보구나. 어, 있다. 자, 엘프 귀를 끼면 요렇게 귀가 생깁니다. 엘프 귀. 근데 좀 살색이랑 안 맞아가지고, 이, 내가 피부톤을 바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맞아서 좀, 뭔가 이상해. 색깔이라도 맞추지.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다가, 지금 지도를 보면서 2단 점프로 못 먹었던 것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게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찾아볼까 싶은데, 막상 보면 또 없어. 일단 저기 색칠이나, 아, 이것도 떨어지면서 색칠할 때, 왼쪽으로 떨어져가지고 이걸 싹 칠해줘야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서 데미지가 늘어나겠구나. 이런 시스템 되게 귀찮다. 이런 걸왜 만들어놔가지고. 애초에 일로 가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면서 여기 색칠 싹 하고. 그 다음 여기 위는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난 거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네, 색칠 공부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요괴소년 호야가 그랬었구나. 요괴소년 호야가 그거 맞죠? 뱀, 베라, 베로. 우리들은 요괴 인간들이다 하던 어렸을 때 보던 만화 맞나 모르겠네. 원체 오래돼가지고 색칠 공부 이거 아마 란스 6였나? 그때도 색칠 공부 진짜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바로 못 찍네. 떨어져야 되네. 이 게임 하면서 또 색칠해야 되다니. 여기 아마 박쥐존이었죠. 아, 오지마 오지마. 박쥐존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샤드를 바꿔야 돼. 샤드를 그레이트 풀 어시스트 요걸 바꿔주고 요걸 키고 댕겨야 돼. 귀찮아도 토라도라와 호야.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판밖엔 모르겠네. 국내판. 자, 가면서 요런 데 중에 2단 점프로 못 가던 곳, 여기 딱 보이네요. 요기를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 느릅나무 목재, 말을 먹었구요. 아, 여기도 갔었는데 죽었나 보다. 이거 뭐였더라? 책. 백화요란. 아, 이거 여기서 죽었단 말이지. 요런 데서 죽다니 참. 여기는, 아, 그냥 못 가네. 근데 색칠은 된다. 오케이. 뭐야, 저 왼쪽에서 들어오는 거야? 설마 비밀방? 어, 저기 공간이 없는데? 저거를, 뭐야? 어허? 자, 분명 저 왼쪽 위가 뚫려 있는데, 근데 저 안쪽에 이어진 통로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다는 건저 중에 어딘가가, 이어져 있는 어딘가에서 뚫리는 데가 있다는 거거든요? 부셔서? 근데 그게 어딜까? 야, 이거 숨은 그림 찾기 완전 다 뒤져야겠는데. 왠지 이 오른쪽 방 여기일 것 같은데. 와, 이거 다 뒤져야 되잖아, 이러면. 어허. 일단 여기부터. 안 되고. 뭐 내려가서 찾아보자, 한번. 너침 뱉지 마, 임마. 더럽게. 멍뭉이. 멍뭉이 조심하고. 싹다 죽이고. 높이 가는 샤드?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안에서 들어가는 걸 수도, 그러니까 점프를 해서 그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 윗방 어떻게 하더라? 아, 이거 발코 아닌데? 저거 발판이 왼쪽에 있었던가? 아, 저 있다, 저 있다. 이거를 여기서 한번 벽을 쳐보겠습니다. 이 위에서 벽을 좀 쳐보자. 여기. 일단 여긴 아니네요. 그리고, 잠깐만, 샤드 바꿔놔. 비스트가드를 데모니 캡터로 바꿔가지고, 혹시 이렇게 이게 되는지도 테스트를 해봐야 돼.
잠수 기술은 나중에 생기는 것 같은데 아직은 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나 목 그 배 안에서 추가로 잡았는데 어 뭐야 이게 없었어? 서먼 고스트 의지를 가진 불꽃이 적에 덮쳐든다. 뭐야 없는 게 있었단 말이야? 이것은 온슬로트 스핀. 회전의 힘을 칼날에 실은 일격 커맨드는 적어고 제가 쓰진 않는 무기라서 필요 없고 어디 보자. 여기가 세이브 방이고 세이브 필요 없고 아 떨어져 괜히 떨어졌잖아. 그럼 일단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어렸을 때 악마성 드라큘라를 했었던 또는 원작 캐슬베니아 원제죠? 그거 하셨던 분들은 아주 친숙한 게임일 겁니다. 아우 야야야야 저 저씨 아우 저 짜증나는 저 필드 키고 댕겨야겠다. MP 좀 아끼려고 했더니만 아야야 너 아 너 왜 아이씨 아니 저, 저 자식이 저거 한번 쏘고 하자. 자 여기서 기다리다 한번 쏘시고 쏘세요. 쏘시고 아 그래 아 아, 와, 아, 짜증나네. 자, 잠깐만. 텐타클. 굉장히 짜증나는 몬스터네. 자, 잡고요. 여기서, 잠깐만. 바꿔서. 어시스트로 바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으로도 되죠. 맞네. 스왑을 또 해버릇 해야 되는데. 안 써가지고. 그것도 맞는 말이네. 지금 수압이라는 기술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쓰던 스킬이야. 익숙치가 않네. 아 여기 오는 것도 찾아야 된단 말이지. 이거 저 반대편에서 레벨 돌리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아마 비밀방 같은 게 있을 거고. 어 여기 위에 어 저기 닿나 이거? 어 이거 닿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조금만 더 아이 안해 자 사실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저건. 근데 혹시나 닿을까 해봤는데 안 되네. 저 검 시켜가지고 좀 먹고 오라 그러면 안 돼? 그다음 여기 아래가 아이고 여기 아래가 저기야 지하 가는 길이었죠? 안 가도 되지. 여기가 지하 쫙 내려가는데 어 아닌가? 아 참 맵 어려워. 자 아무튼. 어차피 노가다도 좀 할 겸 한 바퀴 돌죠 뭐. 오 저 칼 밑에도 하단 칠 수 있구나. 슬슬 몹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잠깐만 스킬로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어 된다 근데 한 방에 안 죽네. 효율이 안 좋다. 효율성이 별로 안 좋구만. 이건 그냥 일반 하단으로는 안 되거든요. 가자 가자. 그리고 슬라이딩은 딜이 너무 딸리고. 어 달걀 후라이 먹어. 근데 이 또 쾌템일 수도 있어. 그래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일단 안 먹은 템이고요. 어 마방이 하나 올라가네요. 마방 하나. 혹시 모르니까 냅두자. 나중에 퀘스트용 아이템으로 쓸 때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좋았어. 여기 오른쪽 방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그거 만든 거잖아요. 먹은 게 아니고 한번 만들었던 거. 그래서 안 되지 않을까? 어 잠깐만 여기 아 시간이 갔네. 여기 원래 빨간 달 뜨던 데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었네. 오호 이 게임상에서도 시간이 가는구나 계속. 어 잠깐만 저 아래 저 비밀방 있어 보이는데 나 무시하고 어디가? 괴인의 천조각. 그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서 쭉 가다. 난 여기 매번 이거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원근감이 좀 이상해서 난 저기 그냥 가다가 계속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매번 무섭더라. 자 여기서 떨어지면 제르템을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안 먹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리고 워프방이 있는데 워프방 같이 결국엔 걸어서 왔네. 결국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걸어서 왔네.
회복 안 해도 여기 절협존이라서 아직은 괜찮아요. 여기서 뛰어내린 색칠 공부하러 왔는데 결국엔 색칠 공부까지 쫙 걸어왔네. 아, 나중에 뭐 생길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블러드 스워드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면 샤드 중에 피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든가 뭔가 생길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없긴 해요, 그런 게. 여기서부터 가득해야겠다. 요 라인부터는 이제 슬슬 저주 몹도 나올 테고 하니까 가드를 키고 댕기도록 하겠고요. 중간에 세이브 존이 있으니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뭐 퀘스트 한 거라든가 막 그런 게 좀 아까우니까, 갑자기 막 저주 걸려서 피 반띵 됐는데 그 상태에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으면 아까우니까 세이브를 해서 가겠습니다. 뭔가 불안해. 가자. 현현하다. 발음이 어려워. 저 받았다. 받았지만 별로 필요 없고, 폴통 아이스도 잡을 필요 없고, 다 무시해 그냥. 저리 가. 자, 여기서 넘어가고, 저 녀석이 무섭습니다. 요 녀석. 맞으면 안 돼, 아하, 커스 걸렸다. 아하, 이 짜증난 놈. 거지 같은 놈. 이놈한테 아직도 맞으면 50달러. 너무 아파. 마녀의 눈물 얻었구요. 저놈한테는 맞으면은 아직도 겁내 아픕니다. 야, 여기니까. 아, 여기 위도 색칠 공부 아직 덜 됐네요? 저기도 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것보다 여길 먼저 하자. 오케이. 이쪽을 먼저 가서 하고 그 다음 뛰어내리는 거를. 나이자, 내가 아닌 자? 중2병. 뭐야, 이 샷은 없어? 그림에 가려졌잖아. 나이프 마스터리, 단검 3검의 데미지 증가. 그렇지만 제가 쓰는 거는 보통 이제 한손검이라든가 빠른검 그런 걸 쓰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요렇게 뒤로. 여기 기억난다. 이거 어떻게 조작하는지 몰라가지고 이걸로 안 되네. 불 쏴볼까? 왠지 불 같기도 하고. 여기 위 색칠 공부 안 됐었지? 한 칸 더? 안 되네. 옆 필드로 갈 수 없고 부술 수도 없고. 여기 아직 안 돼. 이 반짝이는 거, 요거를 발동을 시켜야 되는데 예전처럼 불일 수도 있어. 그건 진짜 옛날 거라서 아닐 것 같긴 한데. 파이어 캐논 요거, 요거를 조준해서 불을. 요건 아직 기술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좀 그럴싸한 거 없나요? 석화 효과 있는 광선 쏜다.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걸 조준해서. 뭔가 효과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지? 그 원래 그런 거지? 원래 저렇게 꿈틀대는 거지? 어디 보자. 두꺼비, 검사출, 화살, 뼈, 화염탄, 싸운다. 오케이, 아니네. 자, 그렇다면 원래 이걸로 바꿉시다. 리플렉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색칠을 할 때가 여기 더 이상 없죠? 더 이상 없나? 저기 저 위는 또 뭐야 저거?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가야 되는 데가 많어. 자, 갑시다. 가야죠. 저런 데 있다면 가야지. 고양인가 보다 여기. 귀여운 고양이 죽여. 그 다음에 저런 고양이 몬스터, 강아지 몬스터는 왜 만들어 놓은 거야? 허무스럽게. 여기 워프존 있고, 워프존 일단 무시하고, 이 안쪽. 야, 내려와, 내려와. 치사하게. 야. 이 자식이. 죽으려고. 나선 거 많으니까 되게 어색하다. 여기 위가 2단 점프가 있으면 올라갈 수 없네. 아우야. 여기 너무 좁은데? 레벨 올랐네? 레벨업! 이런데야말로 진짜 몬스터를 밟고 올라가는 기술이 있어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여기서 이거 먹고 이거를 살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되네. 아 여기 위로 가는 길이 어디 있을 텐데. 샤드 여기서 위로 저쪽 오른쪽에서 빠져서 왼쪽으로 갈 수 있나? 이쪽에서 여기 위를 갈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스토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칠만 하고 아까 그 부분 색칠만 하고. 에이 80펄 쉽지. 100펄 찍어야죠. 100펄을 게임을 한번 시작했으면은 100%를 찍어야죠. 자 여기 다 왔습니다. 여기서 싹 내려가면 색칠하고 스토리 진행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골들이 있는 데서 놀지 말고. 어 여기죠. 여기 쓰러질 때 저 왼쪽 색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색칠은 못하나요? 위는 막혀있네? 여긴데 위는 저.. 어? 갈 수 있다. 아 여기도 2단 점프다. 갈 수.. 아, 어? 안 되나? 어 됐다. 어 뭐야. 어 아이언메이드 있었네? 어디다 지우지 근데 이거? 이거를 뭐야 여기서 걸려 밀어야겠다. 밀어서 됐네. 여기는 아오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 저기 이게 난 지금까지 그 떠서 슬라이딩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슬라이딩이 아니고 몸을 이렇게 낮춰가지고 싹 지나가는 막 그런 게 있나 보다. 막 비행기 모드처럼 싹 지나가는 막 그런 게 있나 봐. 저기를 2단 점프로 올라갈 순 있는데 아직은 통과를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서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 이쪽 라인을 싹 색칠해주면은 오케이. 이러면은 32.9%가 됐습니다. 자 이제 워프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에 워프존 없나요? 없으면은 밑에 색칠하러 가야지. 여기 아우 야우 밑에 안된 데가 있어요. 저쪽에 보니까 뭐야 없잖아. 나 왜 잘못 봤지? 아 여기구나. 어, 여기 아마 물이 건데 2단 점프로 올라갈 수 있는 데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가보겠습니다. 없으면은 워프를 쓰는 걸로 일단 전송석을 쓰고 물량 아우 아하 물량 먹으면서 계속. 어 진짜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깜짝이야. 아유 씨 개무섭잖아. 어 여기를 지나가서 이걸 2단 점프로 올라갈 수 있어 이제는. 그래서 일로 넘어가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 예전엔 여기 올라오면 뭐 있을 것 같았는데 없네 아무것도. 아야야야 어어어어 여긴 진짜 나중에 오는 데인가 보다. 피 많이 단다. 저리가 따라오지마 야 따라오지마. 죽었다. 어 잠깐만 2단 점프로 입수를 하면은 좀 더 아래로 가지 못하네요. 예 좋습니다. 자 전송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 전송석. 아 잠깐만 그거 그럴싸한데요? 잠깐만 그거 그럴싸하다. 맞네 물고기가 잠수 샤드를 줄 수도 있겠다. 어씨 근데 너무 아파 얘. 자 샤드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4%이기 때문에 노가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오 달라붙지마. 물고기 노가다인데 이거 완전? 작은 비막? 그래도 약간 고렙존 몬스터 같은 느낌이라서 경험치 쪽으로는 또 노가다 될 것 같은데. 경험치랑 템. 자 이거를 제가 많이 하긴 좀 그러니까 스토리 진행도 해야 되고 많이 하긴 좀 그러니까 이거를 한 5마리만 더 잡아볼게요. 5마리 딱 5마리만 더 잡고 그냥 갈게요. 너무 여기만 있긴 좀 그러니까. 자 올라와 피하고. 아 저기 템 저렇게 있으면 나 못 먹잖아. 깊게 안돼 저거 못 먹어 저거. 아
아까운 템 30번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30번 하면 나올 것 같긴 하다. 올라. 자, 안 나왔고요. 두 번째고요. 세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세 번만. 판당 15초예요. 올라 올라. 안 나왔고요. 돌아오. 올라.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지금. 안 나왔고요. 보통 그 해당하는 것들이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샷을 주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는 아가미 호흡을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왠지 얘가 될 것 같긴 한데, 맞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올라. 상승. 한 번만 더. 마지막. 진짜 마지막. 딱 한 번만 더. 올라.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가자. 자, 그냥 가겠습니다. 예. 줄 것 같긴 한데 확실한 정보가 아니니까 그냥 갑시다. 자, 여기서 전송석을 써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토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근데 문제는 스토리 진행을 하려면은 지금 그 슬라이딩 기술을 찾아야 되거든요? 공중 슬라이딩? 로자리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성게 덮밥. 이거 먹어야겠다. 성게 덮밥. 새로운 거. 와, HP 맥스 30에다가 인트 이내에 좋네. 하나 먹어. 잘했어. 회복하고 가자. 근데 그럼 어디 가야 되지 나? 저 어디 가야 합니까? 탑도 다 올라갔고. 아, 나 기억났다. 탑 오르다가 돌아간 것 같아. 탑을 오르다 말고 귀환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기억이 애매한데. 자, 일단 뭐 워프해서 가다보면 보이겠죠 뭐. 어? 뭐야, 안 죽었어? 또 몬스터 주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여기서 요 위. 아, 저기 진행 루트가 보이네. 오른쪽으로 가자. 근데 못 갔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제 랩에 맞는 수준의 맵에 왔습니다. 갑시다. 일단 기공. 넘어가서 뒤를 친다. 2호, 2호 중. 여기서 이 안쪽에서 떨어지는 거였나? 아, 맞아. 엘리베이터 기억났다. 문을 열어. 문을 여시오. 그리고 잠깐 여기부터. 템이다. 책있다. 1765년 5월 5일 마침내 성공했다. 초소형이긴 하지만 문제없이 악마를 소환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촉매로 써본 그 결정에 설마 그런 힘이 숨겨져 있었을 줄이야. 하지만 그 작은 악마와 길드에 입힌 피해는 결코 적지 않았다. 간신히 해치우긴 했지만 상층부는 그것을 대량으로.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1765년 5월 5일 전날 간신히 퇴치했던 악마가 남겼던 붉은 결정은 기묘하면서도 흥미롭다. 먼저 앞서 발견했던 결정과 구별하기 위해서 붉은 결정을 샤드라고 명명했다. 샤드는 아무래도 결정에 이끌리는 성질인 것 같다. 내가 발견한 결정은 악마의 힘을 끌어당기거나 혹은 관련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다. 와, 그래서 악마성을 설마 소환했나? 그래서 대량으로 받기 위해서? 설마?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것 때문에 성 자체를 소환하는 건 좀 오반 것 같은데? 설마? 템이다. 이것은 루비랑 사파이어. 좋습니다. 이 루비랑 사파이어로 만드는 연성도 있겠죠 아마? 이 아래는? 아, 또 태엽이야? 이 태엽은 지겹지도 않나. 거기다 여기도 이메 또 공중물고기 있네. 야, 찡기면 안돼. 찡기지 말고 상자 하이포션. 여기. 찡기면 안돼. 태엽에 찡기면 아파요. 아,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잠깐만, 저기 색칠 안 됐어. 색칠이 안 됐어. 색칠이 뭐야, 저쪽에서 떨어져야 되나? 아씨, 저리 가, 이 자식들아. 아야야야야.
아 절로 좀 가. 아 이 물고기들 더럽게 많네. 자 오른쪽 색칠이 안 돼가지고 오른쪽에서 떨어져야 되나봐. 여기서 뛰어내리면 아 뛰어내린 데 없는데? 뭐야 저기 어 됐다 오케이 저 사이에 있으면 되는구나. 됐어. 자 색칠했구요. 가자 어어 개무섭네. 아 아닙니다 제가 저 오, 밑에 가시 있어. 제가 강박관념이 있는 건 아니고 단지 템 데미지 상승을 위해서. 아 얘네들은 이렇게 벽으로 들어가가지고 잡을 때 짱나. 내려와 임마. 아우 들어가지 말라고. 야 내려와. 책이나 읽을래. 투구배기 전방으로 도약하며 적의 머리 부름을 갠다. 벤다. 소드핏이랑 혼의 밤이 도시로가 있어야 쓸 수 있고요. 저는 못 쓰고요. 네 스팀 게임 맞습니다. 오 세이브 존이 있어요? 왜죠? 보스전 있나요? 설마? 왜 무섭게 세이브 존을 주죠? 일단 저는 왼쪽 방부터 가볼게요. 어 여기 뭔가 심상치 않은데 분위기가? 아 여기가 엘리베이터에서 오 직통으로 오네. 이걸 색칠하자. 이걸 색칠해서 위로 가자. 근데 옆에 저 오른쪽 라인 한 것도 아닌가? 다시 내려와.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나? 어 된다 더 아래로. 어 상자 파르티잔 창이고 호흡 제한 마스크? 설마 물 그 물인가? 드디어? 머리 부분 아니고요 당연히. 호흡 제한 마스크 여깄다.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을 목적으로 한 마스크. 방 2 콘 2 아니잖아. 물에서 숨쉬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요. 그리고 여기 아래 이거는 플스로도 있고 스팀으로도 있어요. 플스랑 스팀 둘 다. 여기가 근데 잠깐만 저거 먹을 수 있나? 이쪽에서 이제 2단 점프 있으니까. 어우 야야야야야야야 아우야 무섭잖아. 놀랬잖아 너. 뭐야 저기 가. 깜짝 놀랬잖아. 아 저거 재료네. 예전에 왔었던 덴데 저거는 재료네요.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최하층인가 보네. 아 맞아 여기 기억난다. 여기도 아마 그 점프 슬라이딩 기술이 있어야 어 여기 넘어갈 수 있어야 그래야 먹을 수 있어가지고 저도 못 먹어. 넘어갈 수 있는 건 없나 이렇게? 자 어쨌든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못 가는 데고요. 쭉 위로 가서 한 번 더. 결국엔 이쪽으로 가야 되나 본데? 결국 저기서 세이브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보스존 같은데. 아니 탑을 개고생해서 올라왔더니 이번엔 또 내려가라네. 이거 비밀방 역시 승마복. 잠깐 옵션 좀 보자. 자 승마복을 얻었는데 어 방 20콘 2네요 공 인트 방. 나는 방어다. 넘어가서 뒤를 치면 된다. 칼 레벨업. 저의 사형마 마검이 레벨 올랐습니다. 하이포션. 어 이거 설.. 이 발판 왠지 가시 나올 것 같은데? 뭐지? 저 촘촘한 저게 가시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어? 오 뭐야 아직도 탑이야? 여기 뭐지? 안에 내부가 보이네요? 어어어어어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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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